맛있습니다. 이거 10마리에 3천 얼마였거든요? 3,900원? 막 이랬던 것 같은데,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케첩에 찍어서 먹어볼게요. 이게 새우가 사실 이 정도면 되게 크잖아요. 근데 그막 마트 같은 데서 잘못 사면 안에 살이 없고 다 튀김가루인데, 얘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습니다. 약간 반반 아니면 새우가 좀더 많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뭐 가성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타르타르. 근데 이걸 먹으니까 그게 먹고 싶네. 그 새우를 그냥 머리째 통으로 튀긴 거 있잖아요. 튀김가루 붙여서. 그게 진짜 맛있는데. 그 옛날에 전어축제를 한번 갔는데, 거기서 새우를 그렇게 튀겨서 팔고 있는 거예요. 분식집 같은 데서. 한 10마리 먹은 것 같아요. 다음에 한번 그런 새우 튀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죠? 오늘 영상은 굉장히 짧게 끝날 것 같은데,
편집은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데요? 아, 지금까지 사실 하나 찍으면 30분이 넘고 이러니까 그거 잘라내는 게 일이었거든요. 가끔은 이런 것도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. 뭐야? 가끔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. 가끔은 해야 되겠습니다. 막 마카롱 막 이렇게 뭐야? 머랭 쿠키 막 이런 거 젤리 막 이런 거 해서 좀 간단하게도 좀 해야 되겠어요. 콜라가 없는 게 진짜 아쉽습니다. 사이다나. 집에 맥주가 있는데 이거 나머지 먹고 가서 원샷 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술 같은 거 나와도 되나? 어떻게 원래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촬영 끝나고 먹는 걸로.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거야? 지난번에 먹었던 대하 있잖아요. 그거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언젠간 그것도 한번 튀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뭐야? 여긴 아무것도 없지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인스타도 팔로우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막 비공개 계정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하지만 비공개 계정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막 사진도 막 보고 하트도 막 뿅 눌러드리고 막 그렇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